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에 책임론이 제기되어 온 창업자 이상직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윤성훈 기자. 네, 윤성훈입니다. 네, 먼저 이 의원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이상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스타항공 사태를 두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. 임금 미지급, 정리 해고, 기타 저 개인과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이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관련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노사 갈등은 격화되고 있죠. 네, 최종구 이스타 대표는 조종사 노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 대표는 조종사 노조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 주장을 한다고 말했는데요. 회계 부정 때문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지 않았고 회계 법인 일을 눈감아줬다는 노조위원장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. 또 매각으로 회사를 깡통으로 만들었다는 노조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앞서 이스타 노조는 경영진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다음 달 안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윤성훈입니다.